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자, 2015년도 11월 12일입니다. 대법원입니다. 서울 서초동으로요. 대한민국의 법의 최고기관 대법원에 지난날에 국가도 없었고 정부도 없었지만 법 앞에서도 세월호 유가족은 철저히 외면을 당했습니다. 가족에는 4.12TV는 현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밖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 하긴 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진짜 웃기네 진짜. 하긴 했다고 하는 거지. 하긴 하고 가잖아. 들어가세요. 왜 들어가세요? 아니 재판은 우리가 당사자인데 왜 당사자들 막어? 한 줄로 한 사람 들어가세요. 기자단은 대법원 출입 기자단은 구두로 해도 허가가 되면 허가다. 재판장께서 구두로 허가를 해줍니다. 아, 재판장님이 일일이 모든 언론에 대해서 다 구두로 전화를 하신다.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계속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힘들어도 괜찮은데 재판장님이 구두로라도 일일이 다 모든 언론에 대해서 문의가 오면 답을 해주신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겠네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4.16 가족 협의회와 그 다음에 지금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고 계시는 전국에 계신 국민분들과 지금까지도 지지를 아껴주지 않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언론사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대법원의 선고를 보고 오늘 가족협의회에 저희들이 입장을 발표하기 앞서서 저희 피해 가족이시자 저희 부모님들이 이번 선고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짧은 발언을 두 분 정도 통해서 듣는 시간을 갖고 가족협의회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는 걸로 이렇게. 반갑습니다. 2학년 8반 이기성 감마 입니다. 지금 한창 수능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250명의 대한민국의 미래였던 아이들이 오늘 수능시험을 못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 위에서 하늘의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친구들에게 저기 오늘 대법원 앞에 있지요. 자유, 평등, 정의인가요? 대한민국의 자유, 평등,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힘을 주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성호 엄마입니다. 그 아이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저지른 선장에게 당연히 아이들을 지켰어야 될 그 선장이 먼저 빠져나오면서까지 아이들을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한 그 죄를 묻는 날 이 사회의 정의는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오죽하면 이 사회의 젊은 아이들이 헬 조선을 외치겠습니까? 여전히 이 사회는 정의가 죽었고 여전히 이 사회는 도덕이 침몰한 그런 사회, 신뢰할 수 없고 살기 싫은 사회라는 것을 오늘 공판에서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준석 선장과 선언에 대한 선고에 대한 부분에 입장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4.16 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맡고 있습니다. 2학년 7반의 탄원 아빠 전문선입니다. 제가 직접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선장 선언 사건 판결에 대한 가족 협의회의 입장. 2014년 4월 16일 잊을 수 없는 악몽 같은 그날로부터 1년 7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야 저희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아 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재판을 진행하며 수많은 고민을 했을 재판장님들과 검사님들에게 결과를 떠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1년 7개월여 어떻게 흘렀는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긴 시간 동안 저희 가족들을 언제나 위로하고 함께 힘이 되어준 수많은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년 전 어제 2014년 11월 11일 광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선원들에 대해서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고 유기치사상만을 인정하며 선장에게는 징역 36년, 기타 선원들에게는 각각 30년, 20년, 10년, 7년, 5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28일 광주고등법원은 2심에서 선장 이준석에 대해서는 부작위 살인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이 선고하였으나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20년, 12년, 10년, 7년, 1년, 6월 등 1심의 절반 수준으로 감형하였고 그중 일부는 이미 석방되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사고 발생 후 약 1시간여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승객들을 내팽개친 채 자신들의 안전만을 위해 탈출하고 이후 재판에 나와서는 최선 방송을 했다는 거짓말로 일관한 선원들은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최소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자신들의 가족들, 자신들의 상사인 성혜진 회원에는 전화를 하면서도 승객들에게는 탈출하라는 그 한마디 말을 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당황해서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다. 누구라도 그 상황이라면 아무런 조치를 못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못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다는 부분은 이제 분노하는 것도 지쳐 웃음만 나는 서원들의 항변에는 승객들에 대한 미안함, 죄스러움보다는 자신들이 왜 처벌받는가에 대한 억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재판장의 수많은 기일을 참석하여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선원들의 끝없는 변명과 합리화를 들으면서 행여 재판에 방해가 될까 찢어지는 마음을 추스르며 서로를 위로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 최종 판결로 저희 가족들의 1년 7개월 동안의 인고와 고통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위로하여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선장과 선원들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장과 조타실의 선원들은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선장은 퇴선 명령을 하지 않고 선원들은 퇴선 방송을 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안전하게 퇴선시킬 의무가 있는 선원들이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도망친 이 사안에 대해서 승객들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의해 이러한 상식이 받아들여지게 되어 매우 반갑고 그 동안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러 참사에서와 같이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병한 제도로만 처벌하는 것은 참사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비추어 봐도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들의 목숨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었다는 자부심과 긍지는
사실 작년 참사 이후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엉망인가라는 생각만이 들 뿐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동안의 고생과 국민분들의 관심으로 오늘 대법원은 사실에 부합하고 앞으로의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해경에 대한 재판이 남아있습니다. 이 재판 역시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봅니다. 2015년 11월 12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 협의회. 2015년도 11월 12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유가족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따뜻한 가슴을 가지신 진정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수도 서울 서초동에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결정을 짓는 대법원 앞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정부가 없었듯이 국가가 없었듯이 유가족은 오늘도 유가족대로 갑니다. 따뜻한 가슴을 가지신 국민은 국민대로 갑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들 유가족들의 솔직한 심정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오늘 선고 판결은 무죄가 돼야 됩니다. 선원들 누구 하나 손끝도 머리카락도 다치지 않는 무죄가 돼야 됩니다. 단 4월 16일 날 세월호에서 빠져나올 때 그 반스 입고 나오던 그 선장과 그 선원들이 그 모습대로 안산 정부합동 분향소에서 조문객을 맞으며 조금이라도 뉘우침이 있다면 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유가족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판결이요? 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 가족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그런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판결을 하는 대한민국의 대법원, 오늘도 역시 울분을 터뜨려야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언젠가 이 4.16TV가 좀 잠잠하게 조용한 가운데 방송을 해낼지, 시끄럽지 않고 떠들지 않고 토해내지 않고 울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송이 될 건지 여러분 끝까지 좀 지켜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명 입성